자,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원전,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이 가장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셨습니다. 자, 한 분은 한국 선제로 나도 원자력 관련주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원전 건설 재개했다는 기대감으로 대창 스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국 선제와 대창 스틸, 어떤 종목이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결국에는 원전 쪽, 원자력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이신 것 같은데 결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큰 종목들이겠죠. 그렇죠.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한전기술, 이런 쪽이 움직일 텐데 그 말고도 이제 시장에서 원자력 관련주 찾기가 또 계속 될 것 같고요. 세분화되겠죠. 네, 뭐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같은 작은 종목도 있겠지만 또 미지의 영역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쪽에서 원래 또 DTNC라는 회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원자력 발전 쪽에서 뭐 어떤 시험을 들어가는 인증 시험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하려다가 네. 일단 한국 선제로 바꿨는데요. 너무 가신 것 같아서. 아니면 좀 요것저것 다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철강제 관련돼서 수입형광 쪽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한 6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연 도금 철선은 한국과 일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한 31%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스테인레스 강선이 8%대. 그래서 이번에 스테인레스 관련주 쪽으로도 묶였다가 약간 조금 또 복잡해지는 국면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회사의 종속회사를 봤었을 때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이 개장용 튜브 피팅 그리고 밸브 이런 네. 쪽을 만들어 가고요. 또 이제 금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물 운송 쪽에 하는 회사인데 근데 지금 이 종속회사가 하는 이 개장용 튜브 피팅과 밸브 쪽이 아무래도 원자력 쪽 같은 에너지 관련된 쪽이나 네. 또 병원 이런 의료 장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좀 약간 어떤 정밀하고 또 측정이 또 완벽해야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입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일단 밀렸다가 반발매가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2,100억대, 한 1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80억, 246%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 괜찮죠. 그렇네요. 여기서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여전히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관점들이 높다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한국선제, 뭐 많은 원자력 관련 종목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도 뭐 좋겠지만 좀 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세분화해서 한국선제를 대안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도 역시 원전 관련 주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철강 그 유통 가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창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에서 강판을 이제 납품 받아서 최종 수요처에 이제 절단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나 뭐, 가전 업체들의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자동차 큰일룸 같은 이제 실내 바닥에 이제 쓰이는 이중 바닥재도 이제 주요 생산품으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중 바닥재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제 원전의 그 실내 바닥에 이중 바닥재가 이제 납품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 그 스펙에 맞는 국내 유일하게 이중 바닥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전 관련된 이제 건설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관련 쪽도 뭐 같이 지금 두 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작년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네. 매출이 한 73% 증가한 2,96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99억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좋았던 게 원자재 관련된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라는 부분이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철강이나 유연탄 관련된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원자재
그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올해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전방 산업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창 스틸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에 일단은 내건 공약에서는 가장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원전 관련 종목들을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도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는 박스권에 좀 박스권에 움직입니다. 뭐, 일단 뭐 그 화요일 같은 게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3,5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은 3,1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창 스틸에 대해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한국선제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가 하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약 한 5,900원대 밑으로 해서 가격대 흐름들 확인되게 되면 이제 다시 반발 매대한 무게를 좀 더 실어보면서 네.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 때 부분까지 나왔던 한 7,5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5,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선제와 대창스틸을 두 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로 원전 관련주도 이제는 더 세분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국선제, 대창스틸 포함해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이 났고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저희가 쉬는 동안 오늘 새벽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한숨은 돌렸지만 네. 또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되 뭐 당장은 오늘 또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공약 쪽에 대표적인 뭐 건설주라든가 원전 관련주 또 공교육 관련된 쪽의 강화를 보게 되면 코딩 관련주 뭐 이런 쪽도 아마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일단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하시되 다음 주까지 일정 보시면서 좀 더 흐름들을 확인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숨 이벤트들이 하나씩 좀 지나가긴 했지만 다음 주에 또 큰 FOMC 회의 빅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는 의견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은? 네, 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신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아마 그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장 중에 진폭이 좀 커진, 그러니까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저점에 급락시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